한소희가 박서준 앞에서 11억 원을 과장한 증거. 한소희는 류준열 해리의 관계에 발이 걸렸다는 이후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였다. 3월 23일 아침, 엘크팝은 한소희가 올해 초 유튜브 토크쇼에 등장하여 배우 박서준과 함께 출연했을 때 관객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지적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쇼에서 한소희는 거의 10년 전에 프랑스 대학에 합격했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 6천만 원, 11억 원이 부족하여 입학하지 못했다고 공유했다. 그러나 최근 한 유튜버는 여배우인 세계 결혼 생활에서 한소희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디오를 제작했고 동시에 프랑스 유학 비자를 위해 960만 원, 177만 원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에서 한소희에 대한 폭로 영상에서는 한소희는 20-25세 사이에 유학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따라서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유학 절차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겠다. 프랑스로의 유학 비자를 신청할 때 960만 원, 177만 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프랑스의 모든 학교에 적용됩니다. 라고 밝혔다. 이 사람은 또한 한소희의 경우를 유명히 내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는 프로그램에 보고할 것을 협박했다. 여러 포럼에서 많은 네티즌들은 한소희가 프랑스 예술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한소희는 박서준과 함께 출연하여 영화 경성 크리에이처를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바람을 피우다 라는 비난을 받았다. 유튜버는 프랑스 유학 비자를 위해 960만 원, 177만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올해 1월에 박서준과 함께 유튜브 토크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한소희는 자신을 쇼 비즈니스로 이끈 우연한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프랑스 예술대학에 합격했지만 입학하지 못했다. 비자를 받기 위해 6천만 원, 11억 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돈이 부족했다. 이 정책은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불법 이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돈이 부족해서 나는 바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광고를 찍었다. 광고 촬영 중에 CEO가 나에게 영화 출연을 권유했지만 처음에는 강력히 거절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보듯이 나는 배우가 되었다. 최근에 한소희는 한때 류준열 해리의 관계에 발을 담그는 작은 인물로 지목되었다. 소란한 소동 속에서 디스패치는 한소희를 위한 병정 기사를 게시했다. 기사에서 디스패치는 류준열 해리 커플이 지난해 6월부터 멀어졌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류진열이 지난해 6월 9일에 해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디스패치는 또한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류준열 해리 커플이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23년 11월까지 이들은 정식으로 헤어졌다. 이후 한소희와 류준열은 지난해 11월 15일에 그림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다. 이 커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지 않았지만 예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애정이 생겼다. 그들은 2024년 초에 만남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현재 네티즌들은 디스패치가 게시한 정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으며 몇 일 동안 디스패치가 한소희를 도와 여러 이익을 가져다 줄 거짓 소식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소희가 류준열 해리의 관계에 세 번째 사람으로 끼어든 것으로 지목되었다. 디스패치는 한소희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을 밝혔다.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류준열 해리 커플은 사실상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 그들은 최종적으로 헤어졌다. 이후 한소희와 류준열은 2023년 11월 15일에 그림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 커플은 사랑에 빠지지 않았지만 서로 예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애정을 키워갔다.
그들은 2024년 초에 만남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현재 네티즌들은 디스패치가 게시한 정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이러한 의심은 최근에 디스패치가 환소희의 이익을 위해 거짓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지, NS윤지, 가시 아버지 이상해의 부의 소문으로 겪은 고난에 대해 이야기했다. 3월 20일에는 김윤지가 MBC 토크쇼 라디오 스타에 출연하여 솔직하게 노래 데뷔, 할리우드 데뷔 및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시아버지와 그의 부의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2021년에 김윤지는 전통음악인 김영인과 코미디언 이상해의 아들 최우성과 결혼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두 사람은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혼생활을 공개했다. 라디오 스타에서 김윤지는 시아버지의 부의 소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선배님, 김구라 때문에 우리 집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김윤지의 시아버지 이상해가 부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기 시작했다고 공유했다. 과거에 라디오 스타 먹힌 김구라가 이상해가 매우 부유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김윤지의 가족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날 김윤지는 또한 할리우드 영화 리프트 촬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당시 매니저 없이 유럽으로 여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개인 운전사와 비서가 맞이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촬영 현장에서 제공되는 케이터링 및 뷔페 서비스 등이 할리우드 첫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윤지, NS윤지, 가시 아버지 이상해의 부의 소문으로 겪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부유한 가족에 속한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의 가정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듣게 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소문과 가정생활 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윤지의 이야기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부유한 가족으로 태어나면서도 그녀가 겪은 어려움은 예상치 못했던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문과 선입견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게다가 이러한 경험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나 인간적이고 취약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선험적인 견해를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소문이 어떻게 빠르게 퍼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할 때 언론이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김윤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판단할 때 사전에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론과 소문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이해심 깊은 곳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